사람들 나 진짜 체중 관리 해야 되는데. 그렇게들 말하라. 형 그 마음도 먹어서 살찌겠다. 방금 좀 그랬지. 나 이번 올해 목표가 있어. 방송 하는 네. 동안 내가 욕을 안 하기로. 정말요? 어떻게든 욕하게 만들어봐요 저기. 내가 만약에 욕을 하잖아 방송 킬 때마다. 그러면 그 횟수만큼 그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환산해서 내가 그때 방송 풀로 뛸게 그러면. 아 이거 한 번 욕할 때마다 시청자분의 리퀘스트라. 그래 좋아. 그래 좋아. 그러면은 그러자.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2019년 제가 어떤 게임 방송을 하든 그림 방송을 하든 제가 욕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그 욕한 개수만큼 여러분들께 그림 리퀘스트를 그려드리겠습니다. 작은 예. 사이즈로 예 천천 픽셀 사이즈로 이걸로 딱 해가지고 그려드릴게요. 됐죠?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들었어요. 그 채팅 치다가 라이브로 게임하다가 제가 욕을 엄청 많이 한 적이 있어요. 진짜 빡쳐가지고 욕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 그분이 미성년자 그 고등학생 분이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듣기가 조금 싫었나봐. 아 그러니까 고등학생한테 그렇게 쌍욕을 고등학생한테 쌍욕을 한게 아니고 게임에다가 욕을 한 거지. 아 게임에서 고등학생한테 쌍욕을 아니 게임에서 어떻게 쌍욕 그거를 왜 그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그 형 그만둬. 아직 국민학교도 못 나오네요. 나 순간 깜짝 놀랐어. 나 방금 전에 욕하다가 말았어. 네 아무튼 제가 이번 방송 기일로 제가 오늘 욕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. 그렇게들 말하니. A few moments later. 아마주랄라 잡아봤어? 아마주라? 하이. 안녕. 야 그리고 내가 그 공약을 걸었어 방송하면서. 내가 이번 올해 동안 내가 욕을 안 하기로 했어 방송하면. 방송하면? 방송할 때마다 내가 욕을 안 하기로 했거든. 근데 오빠 욕... 지금 오빠 지금 방송 켰어요? 근데 내가 와 욕... 오빠 40세 초과해! 계란 한 판 내가 선물해줄까? 제가 한 마리 더 혹시 오빠 그럼 개마법 써야 되는 건가? 병은 오면 파이어볼 두 번 빵빵 쏠 수 있는 건가? 파이어볼! 내가 무슨 그래서 나는 계란 안 주냐고 야 아예 오빠도 드려야죠. 오빠는 계란으로 머핀 만들어 드릴게. No God. 내가 이번 연도 말까지 지금까지 방송으로 욕했던 개수에 따라서 시청자들한테 리퀘스트 그림 그려주기로 했어 내가. 그 시청자도 나도 포함되는 거야? 물론. 오빠 여친 언제 생겨? 나 못해. 아 진심 언제까지 솔로일 거임? 지겨워 죽겠다니까. 나 이럴 거 더 이상 못. 이럴 게 아니라 여친 언제 생기냐고. 없어. 그럼 여자 사가지고 와야겠다. 아는 여자는 있긴 함. 저 투지는 많아.